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박학커즈입니다. 만두집 하고 싶어요. 아, 만두집. 속이 차오르는 만두집. 아. 주제곡도 있어요. 속이 차오른다. 만두. 그 장사가 왜 관심이 많이?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. 사실 제가 연예인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. 진짜요. 지금 뭐 회사 출근하라고 하면 제가 타짜도 못하고 다 못해요. 연예인이라는 직업도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회사 계약이 내년 끝나요. 내년 끝나면 내가 뭐 하지? 가게라도 먼저 만들고 지금 활동하는 동안 먼저 데뷔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. 저는 수입 제로예요 지금. 저 6년 동안 열정팩 받고 일했어요. 네, 지금도 수입이 없어요. 왜 없어요? 1년, 2년 후에 걱정 많이 하는 이유가 이해가죠. 나 네. 진짜 진심으로 일하고 싶어요. 진심으로 그거 가게 하고 싶어요. 왜냐면 저도 31살, 내년 32살인데 한 달에 50만 원 줘요. 근데 그 31살인데 한 달 50만 원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해요. 진짜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. 작년에 되게 바빴었거든요. 근데 제가 알아요. 이거 바쁜 거 지금 당분간 바쁜 거지 내가 한 평생 이렇게 바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불투명한 미래 속에 새로운 88만 원 세대의 양산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. 이거 진짜 진심 얘기예요. 예능도 이미지가 소화 다 되면 사실은 더 이상 안 나오면 사람도 안 부르거든요. 저도 다 아니까 나는 뭐라도 해야 돼요. 그러면 안 바쁠 때 뭐 해야 되지 생각하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장사해야 되구나. 편하게 살고 있는데 덩거리 되니까 장사하는 거 하고 내가 지금 먹고 살려고 왜냐면 지금 뭐 안 하면 만약에 스케줄 안 들어오면 제가 굶어 죽어요. 진짜로 생활하고 생존 뜻이 다른 것처럼 다른 거죠. 진짜 엄청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진심 저 하는 말이 진짜 진심이에요. 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고 싶어요.